참 한심해요. 할아버지를 봐도 한심하고요. 우리 집안 식구는 이렇게 왜 다 한심한 이 사람들밖에 없나. 교회 가자고 하면 억지로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전 진짜 믿지는 않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래서 이제 울면서 다시 크리스마스 추리 밑에 가서 다시 무릎을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울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된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무너져도 되고 내가 지금 죽어도 이제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좋은 가정에서 자라고요. 귀한 목사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39이라는 나이까지 주님을 멀리하고 온갖 타락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요. 더러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요. 그게 너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뒹굴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살 거예요. 저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거라고 주님 앞에 맹세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여기 절대로 목사가 될 리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어떻게 제가 이 길로 오겠어요? 편안한 길로 갔든지 하죠. 그래, 주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은 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싸움질들을 하고 지 마음대로 얘기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삶들을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승리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넘어질 때 있어요. 실족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러나 천성을 바라보며 유혹의 길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 있지는 않아요. 다시 얼른 돌아와 잘못된 것을 알고 다시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넘어지지 않아요. 그것과 싸워 승리하는 자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있는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창녀들도 기뻐하셨어요. 이 서기관도 기뻐하셨어요. 세리도 기뻐하셨어요. 강도도 기뻐하시고요. 다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자기를 박는, 침뱉고 조롱하고 티끌을 날리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 저들은 도대체 지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그 자들만 보면 분노하여 소리 지르고 하지 말아야 될 욕을 하는 그런 주님이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다 천국 가도 너희들만큼은 안 된다. 누구였죠?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성경적인 지식이 여러분 많으시죠?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죠? 예? 서기관은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이런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성경을 다 필사를 했어요. 양의 가죽이나 이런 곳에요.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회당에 가서 탁 앉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회당에 와서 앉았어요. 그러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율법을 만들기도 하고요. 바리새인은요, 똑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십일조도 열심히 하고요, 구제도 열심히 하고요, 이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요, 하여튼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이들을 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안에는 썩은 것이 가득한, 그렇고 너희들은 겉에는 하얀 색칠을 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죄인이면 괜찮아요. 장녀면 장녀인 채로 나와도 돼요. 강도면 강도인 채로요. 온갖 범죄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다 용서받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저들을 본받지 말아라. 저들은 다 지옥 갈 자들이야.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이중적이었어요. 가면들을 쓰고 있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온갖 더러움에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척하는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이중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이면 죄인으로 나오시면 돼요. 가면을 절대 쓰면 안 돼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면이 뜯겨지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요. 그때 그 사람들은 뭘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사람들은 뭘까? 그러면서 얼른 제 마음에 생각되는 게 있었습니다. 아, 가짜들이 많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 진짜는 아주 적구나를 저는 깨달았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성경을 읽는 것보다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성경이 필요한 때 읽는 것이 더 우리들에게 은혜스러울 것 같아서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주님, 구원받을 자의 수가, 숫자까지 얘기해요. 구원받을 자의 수가 적습니까? 주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너희들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도끼로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찍어 잘라내버리고 불구자로 천국 들어가라. 주여주여 한다고 되지 않는다. 그러니 구원받을 숫자가 적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적으리라고 그러셨어요. 이 산상설교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놓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고 하세요. 좁은 문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 길은 좁아서 사람들이 들어가질 않는데요. 넓은 문이 있는데 거기는 길이 넓고 곧아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누구에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했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과장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 여러분들은 정말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나요? 핍박을 받나요? 아니면은 교인답지 못하게 살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나요? 그러나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행위로 우리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만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자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번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 다시 복음이 무엇인가, 십자가가 무엇인가, 과연 천국 가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시민들은 이 땅에서 뭘 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번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 꼭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아, 가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 그리고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 그동안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즐겨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치관이 다 바뀌더군요. 돈을 다 줬어요. 그리고 바로는 아니지만은 용산역 앞에 쪽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발도 피지도 못해요. 다 이 발도 피지도 못하는데 오그리고 오므리고 자야 되는데 800이라고 자다가 거기는 방이 조그맣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서 얘기하는 것도 들려요. 그러니까 이 새벽 한두 시에 팔이 얼마나 무거운지 팔이 저려서요. 일어나면 이게 망근이라는 게 맞더라고요. 그게 저려가지고 한참을 있다 풀리면은 눈을 뜨면은 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었을까? 죄가 하나하나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럼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 죄도 있네요.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저것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 울고요. 그럼 소리가 나니까 옆방에 저쪽에 들릴 것 같아서 옷을 벗어서요 입에다가 맞고 그렇게 울다가 보면 코니 치미니 이게 전부 여기에 그렇게 축축하게 젖어있는 그날들을 늘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뭘 좀 드려야겠더라고요. 제일 귀한 걸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재산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다 드리기로 하고. 또 이제 하나님, 나는 이 의사였는데 이제서부터 시작인데 나 이거 다 버릴게요. 이제 이런 거 안 할게요. 제가 청진기 절대로 안 되고 주사기 안 되고 칼 안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왜 불렀는지 모르지만 시큰 써먹다가 할 일 없으면 저를 버리세요. 그러면 저는 이 청진기에 나중에 수술 도구니 다 집어넣고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것,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곳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평생 한국에 오지 않고 거기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전 거기로 갈게요. 지금도 역시 동일해요. 지금도 늘 자다가 그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놔주시는 그날 그 험한 곳에 가서 어쩌면은 먹지 못해서 배가 뚱뚱하게 부르고요, 눈은 크게 떠 있고요, 이 갈비뼈는 잔뜩 들어가 있고요, 무섭고 두려움에 지쳐서 숨을 헐떡이는 그 아이들을 영양제를 주고 붙들어 끌어안고 그냥 불쌍해서 한참을 그냥 울고요, 그러면 거기서 평생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자다 말고 막 일어나서 좋아서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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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지금도 그 마음은 조금도 변함없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 누가 마저 키워주고 저를 하나님께서 놔주신다면 저는 그날을 참으로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아주 귀한 목사님을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까요? 하나님 앞에 또 드릴 게 뭘까 있을까? 내게 제일 귀한 게 뭘까 생각을 했어요. 제일 귀한 게,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게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그건 제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저는 다 들어가 볼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귀했는지요.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나는 너 참 반갑다. 내가 네 아빠야. 나는 너를 위하여 아무도 낳지 않을게. 너를 위하여 지금서부터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게.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네 거다.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정말로 지켰어요.
그 아이만 보면은 제 자랑이었고 그 아이만 보면은 제 기쁨이었어요.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제게는 제일 귀해요. 다른 것보다도 다 내놓을 수 있지만 이 아이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절대로 하나님 위에 두는 법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드릴 것도 없고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저는 살아가기로 했어요. 친구도 만나지 않고요. 그렇게 만나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이제 집을 떠나라.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이 아이는 엄마를 잃었고요. 이제는 아빠를 잃을 차례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날로 바로 짐을 쌌습니다. 바로 다음날로 짐을 싸서 그 녀석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 방으로 들어갔더니 아빠 어디 여행 가세요? 얘는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늘 제가 책을 읽어줬어요. 그 아이하고 헤어지기 전날에도 제가 책을 읽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방을 들고 다 싸가지고 갔더니 아빠 여행 가세요? 저에게 물었어요. 걔 아니야, 걔도 참 내성적인 아이입니다. 어디 가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아빠가 돼가지고 돌아올 거야. 언제냐? 일주일도 넘네요. 그래서 일주일도 넘을 거야. 그럼 한 달도 넘네요. 한 달도 넘을 거라고 그랬어요. 걔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아빠 1년도 넘네요. 그러면서 걔가 눈이 크거든요. 그렇게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더라고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야 했더니 못 간대요.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이고, 그러고 우는데 한참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집을 애가 악을 쓰는 우는 소리를 뒤로 하고 나왔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도저히 이제 앞을 볼 수도 없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차를 한쪽 구덩이에 세워놓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배 있는 데가 다 젖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이 아들을 나는 떠나지만은 제가 있는 것보다 제가 키우는 것보다 이 아이를 하나님 더 잘 키워주세요 하고 저는 떠났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아이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안성이라고 하는 곳에, 그저 척박한 곳에,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그 골목길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남의 집 밑에 층에 조그만 이 개척교회를 하나를 했습니다. 그 녀석은 이제 키가 1m 85가 되고 건장한 청년이 됐어요. 술을 먹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아빠, 보고 싶어 미치겠어요. 그럼 알아. 그럼 예수 믿더라는 소리 하지 말아요. 예수 믿더라는 소리 하지 말래.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자기가 어떻게 용서하냐. 자기 용서할 수 없대요,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절대 예수 믿더라는 소리만큼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제가. 그래, 이제 그래, 그러면은 와라. 근데 저는 난로도 못 되고요. 이 애가 오면은 따뜻한 겨울에 보리차 한컵, 따뜻한 보리차 한컵, 그거 줄 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으니까요. 그럼 이 녀석이 문을 열고 이제 밤늦게 제 친구 차를 타고 이제 들어와요.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그냥 꼭 안, 말, 아무 말도 하지 말래. 꼭 안으면은 이 키가 저보다 훌쩍 큰 녀석이 그렇게 부르르 떨면서 울어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됐어요 하고 나가버리면은 얼마나 속이 상한지요. 그럼 이 녀석이 절로 내려가면 얼른 이쪽에 가서 문을 열고, 조금 열고 그 녀석을 봐요. 저쪽으로 돌아가는 거 보면 저쪽으로 달려가서 또 문을 열고 보고요.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뒷모습을 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든지요. 그런데 이 아이하고 완전히 헤어지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버려진 애들하고 함께 살았어요. 교도소에서 나온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거지 이런 아이들하고 함께 살았어요. 노숙자들하고도 거기 가서도 살고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여기 그 의자 하나에
하나씩을 이제 방으로다가 이렇게 니네 이건 니네 집이다. 그러고 이제 거기다 이제 하나씩들 다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우리 아이가 아니 저 같은 게 무슨 애비라고 지 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 친구가 생겼으니 아빠 가가지고 아빠 인사를 할게요. 그리고 그럼 와라. 우린 그때 하루 반인가 아마 하루인가 그렇게 굶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 아이가 자기 여자친구하고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케이크를 사왔는데 우리 애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니들 땅바닥에다 침뱉든지 뭐 욕하든지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야, 내 아들이 온댄다. 여자친구하고 오니까 너희들 그렇게 막 이렇게 무례하게 굴지 말고 좋은 얘기하고 딱 30분만 참아줘라. 내 체면을 좀 차려달라. 그래 이제 애들하고 그 약속을 철석같이 하고요. 그 제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이 부끄럽지도 않은지 거지같이 살고 있는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케이크를 이렇게 자기들이 사온 케이크를 자르는데 손이 하얗고 그렇게 이뻤어요. 아주 인상에 그렇게 깊이 남는 이쁘게 생긴 아이였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더니 한쪽을 주면서 아버님 잡수시라고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저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거기서 그냥 버려진 애들하고 살면서 매도 맞고요. 때리면 매도 맞고 참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 잡수시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눈물이 날라고 하는데 이게 뭘 말도 못하겠고 그래 겨우 받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먹었습니다. 니네들도 한쪽씩 먹어라 하고 지네들도 한쪽씩 먹고 그 다음에 이 케이크를 우리 애들에게 갖다 줬어요. 우리가 아마 하루인가 하루 반인가 그렇게 굶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얘네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걸 막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하나가 느니까 뺏길까 봐 지네들도 막 손으로 막 먹고 하면서 이거 얼굴에 묻고 하니까 낄낄거리고 그러면서 약속했던 게 다 없어져 버리고요. 이게 지네들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뭐 난리 법석들이 난 거예요. 그 저는 화가 나니까 이쪽으로 막 발로 치기도 하고 막 이쪽으로다가는 막 눈도 끔쩍거리기도 하고 이쪽에서는 아이 그랬어 그랬어 하고 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한 아이가 그걸 보면서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아들 볼 때는 웃고 그렇게 편안한 얼굴로 보고 우리들 볼 때는 왜 인상을 쓰고 그렇게 발로 차고 하냐.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왜 그때 그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했던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오래전에 하나님 절대로 이 아들을 하나님 위에 놓지 않겠어요. 두고 보세요. 그게 갑자기 이 아이 이 교도소 갔다 얼마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이의 그 얘기가 그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저도 모르게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여기 이제 오지 말아라. 네가 보고 싶으면 내가 너를 찾아갈 테니까 여기는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요 지 여자친구 손목을 탁 잡더니 나가지 얘네들에게 입에다 담을 수 없는 욕을요 막 퍼대는 거예요. 전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막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더니 아빠는 나를 두 번 버렸대요. 아빠는 나를 두 번 버렸으니까 이제는 찾지 않겠대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아이하고의 그 아이는 그러고 나가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 이건 내가 뭐 또 잘못했구나. 근데 주님 앞에서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게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주님이 저를 한번 다뤄보시느라고 했는지 아니면은 이게 제 생각인지 지금도 저는 아직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지금 한 7년 됐나요? 못 본 지가. 같은 서울에 살면서 한 7년 넘어 못 봤을 거예요. 지금은 29살 청년인가? 그것도 잘 잊어버렸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찾으려면 못 찾겠습니까? 우리 누님도 저기 와 있어요. 우리 매형도 와 있고요. 찾으려면 못 찾겠나요? 이 그 아이들하고 친한데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찾지 않고 이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 이 죄송합니다. 키가 큰 녀석이 하나가 지나가요. 그럼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해요. 그 녀석인가? 어쩌면 저렇게 닮았지 하고 앞으로 가보면 다른 얼굴이에요. 아니구나. 그때 또 잠 못 자요. 우리 애들은 정말 이제 성자같이 자랐어요. 그 아이들은요, 학교 가다가 서대문에서 신발 벗고 있는 거지가 있으면은요, 대학생들이에요, 얘네들은요.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어요. 그래서 그 거지들 신발을 다 신겨주고, 얘네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맨발로 학교를 가요. 그리고 맨발로 학교 가서 강의 다 듣고 맨발로 전철을 타고 인천까지 와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집에 와요. 그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참 이상해요. 오늘 거지에게 이 신발을 벗어주고 맨발로 학교 다녔는데 저보고 한 명도 너 왜 신발 벗고 다니니? 사람들이 저거 왜 신발 벗고 다니지? 쳐다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야, 그 주님이 했다. 그치? 우리 감사기도 하자. 이 아이들을 보면 어떤 경우는 화가 나요. 아니, 이 우리 아들이 저 모습이 돼야 되는데 얘는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우리 아들을 먼저 물어봤어요. 주님, 우리 아들은 뭐가 되나요? 여지없이 우리 집안은 다 목사 집안이에요. 내 종이다. 내가 꼭 필요할 때 부르리라.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저는 우리 아들에 대하여 그 기도를 늘 하죠. 하나님 언제예요? 하나님 언제예요? 그러나 제 기도의 제목은 항상 동일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있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이 아이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가 되고 제일 큰 교회를 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세계를 다니기. 전 그런 기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알아요.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정말 이 아이가 이제 주의 종이 될 때 하나님 큰 교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가난한 노숙자에게 내려가게 해주세요. 평생을 하나님 노숙자를 붙들고 사역하는 그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 기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 기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 만나는 그날에 서울 여감 노숙자에게 가게 해주세요. 어느 날 추운 겨울날에 어쩌면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먹을 것을 주고 떨고 있는 그 노숙자를 보고 옷을 벗어주고 꼭 끌어안아줘서 아마 추운 겨울날 어쩌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하나님 그 종이 꼭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아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요. 사람들은 참 바보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지려고만 해요. 커지려고만 해요. 높아지려고만 하더라고요.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도 커지지 않길 바라요. 들어와 있는 사람들 전부 구원시키길 바라요. 바르게 쓰고 정말 좁은 길로 들어가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요.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자들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똑바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은 선지자 노릇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목사 노릇해서도 갈 수 없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노릇해서도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도 소용없어요. 저는 우리 감리교회 MMTC라고 있습니다. 우선 감리교 선교사 훈련하는 곳이에요. 1년에 두 번은 제가 거기 가서 리트릿을 합니다. 한 번 가면 5시간씩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해요. 선교사로 나가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예언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많은 선교사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예언을 해주고 그 사역을 끌고 그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저를 제일 험한 곳으로 선교지를 보내줍니다. 카자흐스탄에 갈보리 교회인가 주님의 교회인가 김영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교회 갔었습니다.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온갖 병자들이 300km, 400km 되는 데서 몰려들었어요. 그랬는데
곳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는 모슬렘들이에요. 다 모슬렘들이에요. 그래, 한번 모슬렘들 한번 와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와봐라. 그런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막 과대 선전을 했어요. 300km 되는 데서도 오고 하여튼 수도 없이 많이 왔어요. 다 병자들로 가득 찼어요. 여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저는 뭐 해봤어야죠, 그런 것을요. 누군 안 하고 싶나요? 그거 다 하고 싶지.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김영준 목사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된대요. 아, 누군 안 하고 싶나요?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몰라요. 첫날이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대요. 아, 나는 고친다고 얘기도 안 했고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하여튼 얼굴이 빨개지고요. 저는 가슴이 좀 마음이 작은 사람이라서 뒤척뒤척거렸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성령님 어떻게 해요? 저는 다시는 이제 사람들 손 대고 기도 안 하겠어요. 다 기도해 줬는데 이 김영준 목사님이 주책같이, 아유 이게 주책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여기서 지금 치유받은 사람 손 들라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어왔어요. 성령님, 이제 내일은 성령님하고 얘기하고 듣는 법을, 분명하게 듣는 법이요,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 아니 모슬렘 지역에 와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겠다고 왔는데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한 명도 낫질 않았어요. 이제 서울에 가서 다시는 내가 그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고는 기도 안 하겠어요. 왜? 능력 없는 목사가 이 모슬렘 지역에서도 안 됐는데, 카자흐스탄 지역에서도 안 됐는데 서울 간다고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안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봤더니 3분의 1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심한 부담감에 시달리면서 다 각자 아픈 곳에 손대라. 나 이제 손대고 기도 안 하겠다. 각자 아픈 곳에 손을 대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주여를 불렀어요. 주님, 이 사람들을 좀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다시 손을 대고 기도해라. 이건 그럼 끝난 겁니다. 내려갔어요. 수업 다 시키고, 자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를 받으라고. 근데 맨 앞에 한 300km 되는 데서 이틀인가 걸려서 온 귀머거리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소리소리 지르고 기도해줘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귀머거리.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날에 가서 자신 있게 성령님이 해준다고 했으니까요, 통성기도 시키고 기도받을 사람 나오라고 그랬더니 첫날에는 막 뛰어나오고 난리법석이 나는 사람이 천천히들 걸어 나와요. 이 아이가 먼저 나왔어요. 맨 앞에 앉아있다가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소리 지르고 뭐 목이 다 쉬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들리니? 안 들린대요. 두 번째 또 악을 쓰고 기도했어요. 뭐 더 힘을 줘가면서 기도했어요. 들리니? 안 들린대요. 갈보리 교회군요. 갈보리 교회 김영준 목사님 그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다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 기도해 줄 힘도 없고 진이 다 빠졌어요. 들리니?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틀렸구나, 내가 또 잘못 들었구나 하고 이제 저는 올라오려고 하는데 손가락을 귀에 넣어라. 그래, 손가락을 귀에 넣었는데 이게 안 될까 봐 있는 힘을 다해서 넣으니까 얘가 아프다고 막 소리소리 질러도 저는 하여튼 안 될까 봐 막 소리소리 질렀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웃지만 저에겐 엄청 이게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 귀머거리를 한번 이 기도해서 좀 이게 뭐 들렸다고 하면은 자신 있게 가가지고 할 텐데 그런 적도 없고, 저는 남 귀머거리 뭐 귀 들리게 한 적도 없고, 그래 소리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다 애가 하도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서 봤더니 너무 꼭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이거를 집어넣고 있었어요. 이걸 뺐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아이가 좋아해야 할 텐데 벙어리는 그대로 벙어리더라고요. 그런데 악을 쓰고 뒹구는 거예요. 이거 너무 깊이 집어넣나? 뒹구는데요,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얘가 귀를 막고 겁에 질려 있더라고요. 이 소리가 막 악쓰는 소리가 막 회개가 그때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애가 난생 처음 이 소리를 들어보니 미칠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빛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얼른 끌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가 듣기 시작을 했어요. 스물 몇 살 된 청년이 뛰어나왔어요. 똑같이 동일하게 했는데 그 청년도 이 러시아 말로 뭐라고 막 소리 질렀어요. 그때서부터 공기가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제가 주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주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회개다. 주님은 회개라고 하셨어요. 회개 없이는 여러분 천국 갈 수도 없고 회개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장님이 하나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장님이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누구 손에 의지하여. 저도 참 무식한 목사죠. 믿음도 없는 목사죠. 아, 저 사람 왜 또 나와? 이미 장님은 귀머거리는 됐지만 장님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게 제가 믿음이 있어야지. 야, 그래 주님이 해주시는구나 주여 하고 할 텐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원래 마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그 믿음도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나와서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믿음이었는데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믿음이 중요하냐? 받는 자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어요. 뭐라고 뭐라고 러시아 말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어요. 믿음 없이 저는 손을 댔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가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꼭 미친 여자 같을 같았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임재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갈보리 교회 김영준 목사님 댁에 가서 처음 봤어요.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막 그때서부터 막 이렇게 된 사람이 풀어지기 시작을 하고 하여튼 악을 쓰는 그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제 스스로도 충격적이었는지요. 그래 그때 우리 교회에 후두암과 간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밤이 좋았는지요. 이제 가가지고 그분들은 우리 교회 사람들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제가 밤낮 붙잡고 하나님이 간암을 날주세요. 하나님 꼭 날주세요. 이 후두암을 날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낫질 않는 거예요. 이제는 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정말 딴 생각 이 스튜어디에서 다리도 쳐다보지도 않고 하여튼 들어가면서부터 정말 청결한 마음으로요. 또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국에 왔어요. 왜냐하면 오직 그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우리 교인 그 이 간암하고 후두암하고요. 할아버지 후두암. 많이 뛰어다니지도 않고 하여튼 조심조심 와가지고 그분들 오라고 그랬어요. 두 분 아주 자신 있게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막 찬양도 하고요. 막 사도신경도 외우고요. 당신들 틀림없이 난다. 두고 봐라. 내가 장담한다. 이 수도 없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제 내가 이제 그걸 갖고 왔으니까 당신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고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뭐 당연히 낫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다 안 되더라고요. 그게 거기서는 됐는데 여기서는 안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믿지를 않아서 그래요. 하여튼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느냐면 주여주여 하고요. 능력을 베풀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십자가를 만난 자들이면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더럽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탐욕스럽게 살겠어요? 주님을 만나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면 더 나를 십자가에 매일 못 박지 않습니까? 일부러 좁은 길로 내려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전 우리 아들에 대하여 그렇게 기도해요. 세상에 큰 교회를 하는 그 아들을 원하지 누가 노숙자에게 가서 그 사역을 평생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역을 원하겠습니까? 그 다리 잘라진 그분이요. 저에게 돌아가시기 한 달이 좀 넘은 한 40일 정도 됐을 거예요. 40일 전에 멀쩡하던 분이었어요. 그때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한 달 후에 죽는다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죽는데 그날 눈이 엄청나게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 이 양반이 뭐 또 이상한 소리를 하나. 근데 이분이 제가 그 사람은 그분은 항상 천국을 갔다 왔어요. 기도하면 그래 제가 늘 이걸 꼭 물어봐달라 이걸 꼭 물어봐달라 하는데 한 번도 그 대답을 갖고 온 적이 없어요. 아예 기도하는 곳에 거기다 제가 크게
제목을 써놨습니다. 항상 이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천국 가면은 그걸 주님에게 꼭 물어봐라. 왜 자꾸 그냥 오느냐. 그랬는데 가면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게 가장 궁금했던 답을 한 번도 갖고 온 적이 없어요. 몇 년 동안에요. 그날은 절 보고 안성구 휴게소 있는 데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애들을 다 데리고 나오라고 그래요. 가난하게 살던 때였어요. 먹을 게 없는 때였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휴게소로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휴게소에서 마음껏 먹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자기는 이제 한 달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했대요. 근데 죽게 돼 있대요. 눈 오는 이날 자기는 간대요. 저는 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나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 저러나. 그분도 저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를 도와주지 말라고 해서 버렸어요. 이제 하늘나라에 자기가 가게 됐대요. 주님이 오라고 하셨고 그날에 자기는 가게 될 거래요.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늘 물어보고 싶었던 그 대답을 몽땅 다 그날 해줬어요. 잠깐의 만남을 통하여 다 해주고 갔어요. 해답을 다 주고 갔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천국에를 가게 됐답니다. 천국에 가면 자기 그 다리가 생긴대요. 주님하고 함께 걸음을 걷고 있는데 좋은 집이 하나가 있고 그 의자에는 아주 귀한 그런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답니다. 주님, 저 의자와 저 집은 누구 것입니까? 하고 주님에게 여쭤봤대요. 혹시 내 것이 아닌가? 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너희 나라에 사는 내 종이다. 보고 싶으냐? 그래서 보고 싶다고 했더니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섬이더래요. 섬인데 그저 한 열대 가구 정도 사는 그런 작은 외딴 섬이었답니다. 그 섬을 보여주는데 이 허름한 브로크로 진 그런 교회에 어느 할아버지 하나가 이렇게 쓸고 있더래요. 바로 저 종이다. 아니 세상에는 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큰 종들이 많고 얼마나 수도 없는 교인들을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종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이에요? 저 섬에 있는 어떻게 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저 종은 젊어서 이 섬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이 열댓 명 되는 양을 데리고 목회를 하다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목회를 해서는 안 되지. 나도 나가서 목회다운 목회를 해야지. 그 짐을 싸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보면 이 양들은 그럼 누가 돌보지? 여긴 아무도 올 수 없음. 아무도 안 올 텐데.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풀고 그 양들에게 자기 생명을 줬대요. 이제 나이가 또 한 40 정도 돼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러고 끝낼 수는 없지. 또 쌌다가 그럼 이 양들은 누가 돌보지? 짐을 쌌다 풀었다 하며 평생을 저기서 양들을 사랑하며 들어온 양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한 귀한 내 종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우리 누님하고도 아주 친해요. 저기 와 있는 우리 누님하고도 아주 친한 전도사예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해답을 저에게 다 줬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크고 화려하게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라. 그리고 이제 있는 것들을 다 나누고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주실 때마다 그걸 다 흘려보내야 된다. 가두고 막고 나 혼자만 잘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땅에서의 삶은 짧다. 그러니 주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살다가 우리 저 하늘에서 정말로 가장 귀한 자리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그분은 가셨어요. 그게 저하고의 마지막 만남인지 저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그분은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날에 돌아가셨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를 잃어서 그런지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던 그런 날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참 미련해요. 저도 역시 미련하기가 짝이 없고요.
조금만 방심하면 유명해지려고 하고요, 더 가지려고 하고요, 이러더라고요. 여기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제 소개에 뭐 이렇게 나와 있대요. 저게 어디서 많이 보던 글이더라고요. 그게 경향신문에 난 제 글이었어요. 예, 제가 안성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어느 기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신문에 크게 내드린답니다. 제가 싫다고 했죠. 그럼 뭐 나가서 뭐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것을 얘기하면은 그 큰데 하나님에 관한 것이 믿지 않는 신문에 이렇게 나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니. 그래서 이제 거기를 나가게 됐습니다. 거기를 나갔는데 이게 순 엉터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걸어갔다고 하면은 뛰어간 것으로 쓰고요. 뭐 좀 뛰었다고 하면 날아간 것으로 쓰고요. 저는 맨 처음에 저는 아직도 그거 다 읽지 않았습니다. 이 그걸 읽는 동 처음에 읽으면서요 주님 앞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게 제가 읽어도 참 성자 같아요 그게.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절대로 나간 적이 없어요. 이 MBC니 뭐 책을 내면은 뭐 어마어마한 뭐가 들어오고요. 뭐 또 CTS 뭐 기독교 방송 뭐 어디서부터 하여튼 별 군데서 다 오지만은 그 이후로다가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명해지면은 정말 죽겠더라고요. 유명해지면은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요즘 TV에서 왜 그렇게들 큰 귀한 목사님들이 입에 거론이 되고요. 그렇게 부끄러운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 목사님도 나오고요. 제가 제일 존경했던 어떤 시옷교회 목사님도 나오고요. 다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그걸 보면서 안타까웠는지요. 저렇게 귀한 분이 은퇴들을 하고 나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저이 가장 험한 곳에서 아니면은 서울역암 노숙자들 앞에 가서 그들에게 따뜻하게 밥을 주고 노숙자들 하나하나 끌어안아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주는 거룩한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렇게 이 시대에는 본받을 자들이 없고 조금만 여유로우면 백 몇십 평짜리 집에서 살고요, 뭐 10억이나 되는 놀라운 월급들을 받고요, 뭐 은퇴해서 무슨 왜 그렇게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지, 젊은 목사가 스포츠카 타면은 그래도 볼만한데 은퇴해가지고 70 넘어서 무슨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지 하여튼 뭐 다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들에게 정말 본받을 그런 귀한 분들이 이 세상에는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에 지탄거리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천인공노할 그런 놀라운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미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해? 여러분 하나님은 큰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뭐 금식기도를 40일간 하고 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이런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가장 주님께서 싫어하실 일 그거 하나하나 처음서부터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더 얼마 음란이면 젊은이들 같으면 음란이면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열 번 범죄하다가 한 번 참으면은 너 이놈아 아홉 번씩이나 범죄해?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한 번 참은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나 참고요. 그 다음 것과 싸우고 하며 하나하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죠. 귀한 분을 한 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드디어 이상하게 그분이 먼저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중국의 섬서성에 있는 한중이라는 곳에 있는 명로봉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이 남환자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거기에 그 고위 관리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예수냐? 너희들 와가지고 하는 거 봐라.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안전가옥을 떠나 중국에서 제일 큰 남환자촌입니다. 거길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남환자촌에 같이 들어가서 사시는 분이에요. 들어갔는데 밥을 먹고 있더래요. 봤더니 다 떨어져 나가고 질질질 다 흐르는 사람들이 태반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일 중국에서 크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수용소였답니다. 그래 밥을 먹고 있더래요. 다들 질질 흐르고요. 팔다리도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배로 기구 와가지고 그것을 돼지처럼 그냥 먹더래는 거예요. 나 여기 와서 살게 해달라. 너 멀쩡한데 왜 오냐? 너 나가라고 하더래. 그래서 사실은 우리 형님도 나 환자로 죽었다. 나 여기서 좀 살게 해달라. 밥을 먹으라고 하면서 이 겨드랑이에 숟가락을 쓱 비벼주는데 보니까 고름이 반이 들어가 있더래요. 먹으라고 그러더래요. 그걸 다 먹었대요. 다 먹었대요. 이 나 환자들이 와서 다들 와서 보면서 뭔 이상한 사람 보듯이 하더래요. 그분은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분이 하는 것은 설교하고 목사님이에요. 설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서 나 환자들 이렇게 버켓 있지 않습니까? 버켓. 거기에다 널판지 두 개를 놓고 거기서 대소변들을 보는 거예요. 수도 없는 많은 문둥이들이요.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다른 거 안 하고 나 환자들의 대소변을 가서 다 쳐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 수많은 것을요. 그러면 오후가 된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이 머리를 깎아줘요. 그 다음에 손발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분에게 가죽을 대서 숟가락을 만들어주면 그걸로 이제 이렇게 먹게 해주는 것. 그 일들을 하는 게 목사님의 다예요. 설교도 안 해요.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철민이라는 애가 하나가 있어요. 이거 인터넷 안 나가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가 이름이 나와요. 그 아이가 10살 때서부터 소매치기 하고 구두닦기를 하던 애예요. 32살까지 교도소에서 살았습니다. 술을 잔뜩 먹고 하여튼 저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이 아이는 저를 만나자마자 옷을 다 벗었는데 목여 밑에서부터 이 무릎 위까지 용문신에다가 뱀이 혓바닥을 내놓는 거예요. 여자가 나체 사진으로 있고요. 흉악한 것은 흉악한 그림은 다 그려져 있었어요. 그 아이가 나를 좀 보래요. 자기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대요. 교도소에서 살아왔고 알코올 중독자고 약물 중독자래요. 그 아이는 저와 만났고 우리 가족이 됐어요. 그 아이는 성자로 변해갔습니다. 딴 아이로 변해갔어요. 얼굴도 성자같이 변했어요. 얼마나 놀라웠는지요. 얘가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얘가 복음을 정말 안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양아치들과 교도소에서 다니는 애들도 복음을 만나 가치관과 모든 삶과 생각이 변화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변화됐나요? 정말 그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그 복음을 정말 만났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다 변화되어 있어야 하고 예전에 살던 삶에서 벗어나야 될 겁니다. 이 아이는 그렇게 만나게 됐어요. 이 아이의 소원은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이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명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이 그곳으로 선교사 훈련을 다 받고 감리교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곳에 가게 됐어요. 아무도 거기 들어온 사람이 없대요. 유명한 어떤 그분도 거기 못 들어와 봤대요. 처음이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 아이도 들어가자마자 그 질질 흐르는 나환자들을 다 끌어안고요. 악수하고 이 목사님이 하던 그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아이가 얘기하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어느 날 급하게 산으로 오라고 해서 명목사님하고 둘이 우리 철민이하고 산으로 올라갔더니 거적대기를 이렇게 하는데 밑바닥에 널빤지가 있는데 나 문둥병 환자가 죽어가고 있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느냐? 당신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방법이 있다.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의 공로로 당신은 천국 간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당신은 문둥병자로 나 환자로 살아왔냐. 그러면 문둥병 환자가 울면서 안다고 한대요. 숨은 깔딱깔딱 하면서요. 예수가 누구냐 다시 물어본대요.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너라고 그런대요. 예수가 너다. 나는 워스 명무스, 나는 명목사지 예수가 아니라고. 그러고서는 그때서부터 그걸 끌어안고요 질질질질 흐르는
고름이 흐르는 그 사람을 끌어안고 볼을 비비며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니까 이 녀석은 그냥 그 녀석은 벌써 36이 됐습니다. 그렇게 자기도 울었대요. 얘는 해줄 것도 없고 중국말도 못하고 하니까 끌어안고 자기는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 고위 갈래들이 그런답니다. 너희들의 하나님과 저 밖에 세상에서의 하나님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 너희들이 진짜고 밖에 있는 자들이 가짜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설명을 하라고 한대요. 이 목사님은 거기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대요. 저도 목사님이 아까 저하고 얘기하며 아유 나는 목사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분 앞에 가면은 정말 왜 이렇게 초라한 목사인지요, 왜 이렇게 버려야 될 것이 많은 목사인지요,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저는 그분 앞에 가면 목사도 아니에요. 세상에는 참 귀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에는 참 미련한 목사도 많고요, 세상에는 참 귀한 목사들도 많고 미련한 성도들도 많고요, 귀한 성도들도 많더라고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좁은 길로 가길 바랍니다. 큰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작은 것으로 여러분들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갖고요, 꼭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